보이스피싱, 낚시에 피싱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개인정보로 당신을 낚는다는 뜻이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미끼 문자가 뿌려집니다. 대부분의 미끼가 당신에겐 관심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때마침 상황과 처지에 딱 맞게 구미를 당기는 광고 문자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그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진 미끼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의 가까운 미래에 들이닥칠 비극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점심에만 잠깐 반짝하고 없구나. 갚아야 될 빚은 많은데 손님은 없고. 뭐야? 금리 너무 괜찮은데? 지금 세안은행에 있는 대출 여기로 갈아탈까? 서민은행 박지선 대리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저금리 대출 지원 문자 받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고객님. 정부 지원 정책자금 특별 지원 대출 말씀이시죠? 네. 경기는 불황에 금리는 오르고 대출 이자도 오르고 수입은 대출 이자와 가계 월세,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여기 기존 대출 이자의 고작 3%를 줄여준다는 미끼 문자가 왔습니다. 현실적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객님, 현재 필요하신 금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 3천만 원 정도요. 네.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카페 운영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3.2%? 지금 세안은행에 갚는 게 6.8%니까 훨씬 싸네. 대출 신청서 혹은 대출 신청 링크, 은행 어플리케이션 등의 파일이 함께 도착해 있습니다. 감쪽 같죠? 대출을 진행하려는 사람은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 앱은 대출 신청서도 은행 앱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개발한 아주 치밀한 해킹 프로그램이죠. 앱을 설치하면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전부 그들에게 넘어가고 당신이 받고 거는 모든 전화가 그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심지어는 카메라와 녹음 기능까지도 제어되면서 범죄 조직의 눈과 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전화하는 그들이 곧 서민은행이자 세안은행이자 금융감독원이 되는 셈이죠. 당신이 은행, 금융감독원으로 거는 전화는 여러 범인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당겨봤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범인의 전화번호는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번호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사기도 많다던데 진짜 서민은행 아닌 거 아니야? 혜인 씨가 똑똑하게 확인을 해보네요. 그런데 그녀가 모르는 문제가 있죠. 네, 서민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에 소상공인 지원 대출 신청했는데 그게 진짜 있는 대출 상품인지 해서요. 아, 네, 고객님. 특별 지원 대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어 해당되는 대상자분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인은행 상담원 최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짠가 보네. 하긴 이미 신청서도 다 작성했는데. 진짜 서민은행이 아닌데 말이에요. 어? 세안은행?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혜인 고객님. 세안은행입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대출 상품권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고객님께서 현재 서민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신 걸로 확인되시는데 맞으실까요? 네? 아, 네. 신청한 건 맞는데 뭐 잘못됐나요? 고객님, 현재 기존에 가지고 계신 대출금 상환 전에 타은행의 대출 진행 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청구되세요.
해당 내용 알고 계셨을까요? 네? 위약금이요? 아니요. 올해부터 신규로 법이 제정돼서요. 대출금 상환 전에 타은행 대출 시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45%인 1,800만 원이 발생하고요. 네? 1,800이요? 아니, 제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때는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더라도 그들이 받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민원실 맞나요? 이번에 무슨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서 타은행 대한대출 시에 계약 위반 위약금이 발생한다던데 그게 진짠가요? 민세은행이죠? 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고객님. 다른 은행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당신의 전화가 아니라 그들의 전화입니다. 비극적이죠. 손안에 지어진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모두 그들에게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악성 앱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는 건데 지금 위약금 낼 돈이 어딨어요? 어, 고객님. 위약금을 납부하시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게 뭐예요? 현재 저희 은행에 가지고 계신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 후 타은행 대출 진행 시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세안은행에 4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건 문제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 서민은행입니다. 3천만 원 대출 한도 3.2%로 대출 승인되셨습니다. 3주 뒤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대출금은 세안은행 이정아 대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주목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금융권이든 문자 및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한 피해 금액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범죄 조직에 전달되고 이 범죄 조직은 해외에 소지하고 있어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끼성 문자를 흩뿌리고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물도록 유도하여 접근합니다. 진짜와 똑같은 대출 진행 단계, 어디에 전화해도 똑같은 답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한 사람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어떤 은행, 금융권에서도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범죄 조직에 미끼죠. 그들은 대량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돌려 금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며 은행 앱, 대출 신청서 등의 이름을 붙인 파일을 보내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람의 간절함, 희망 등을 담보로 한 이러한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려드린 사항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모르는 전화, 문자, SNS 등에 절대 의심을 거두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